아리조나 다저스 스프링 캠프. 이곳에 그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팬들. Oh man, he's one of the best pitchers in the Dodgers. He's the first Korean. 메이저리그로서 가장 화려한 시간을 보냈던 이곳. 대학 야구 선수였던 그를 발탁해준 LA 다저스였다. 이렇게 어렵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요. 빨리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 투수가 되기까지 세상을 향해 매 순간 최선이라는 공을 던진 영원한 투수 박찬호다. 그를 만난 것은 2016년 초봄. 오랜만에 다저스 스프링 캠프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 아마 제 야구 카드도 많이 갖고 지금 있을 거예요. 팬들이 중간 중간에 올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현재 다저스는 유현진이 소속되어 있는 팀. 특히 부상 후 재활훈련의 한창이라는 소식에 그의 발걸음은 먼저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이게 네 모습을 보고 비교해. 메이크업했네. 어? 메이크업했어? 어? 안녕하십니까. 선블록 발랐지? 에이, 선블록이 아닌데? 괜찮아? 같은 다저스 지금 팀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박찬호 선배가 했던 길을 또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박찬호 선배가 옛날에 항상 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좋게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그에겐 수많은 노력과 선택이 필요했다. 그 출발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지만 이미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남다른 활약을 보여준 것.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같이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었고 같이 운동을 했지만은 뭐든지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욕심이 많아서 운동을 하든 뭐 내기를 하든 뭐를 하든 지는 것 자체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1991년도 여름에 한일 또 한미일 청소년 국제 야구 경기 대회가 해마다 있었어요. 저희 그 공주고등학교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혼자 대표로 갔는데 뭐 시골에서 뭐 개천에서 육난 거죠, 뭐. 그런데 이 경기가 열린 곳이 바로 LA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다저스 경기장을 갔던 거죠. 가서 경기를 본 거죠. 친구들한테 줄 하나씩 선물을 하나씩 사야 돼. 친구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 갈 때 이제 줬거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두드려 맞고 뭐 그런 생활을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형제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정들이 많았었죠. 예. 근데 딱 보니까 벽에 파란 잠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저스 영어로 다저스라고 못 읽지도 못하고 그냥 참 저도 의리 없는 놈이지 그 잠바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에 홀렸던 걸까? 그의 마음은 그렇게 다저스의 파란색이 들어와 버렸다. 사서 입고 한국 가서 매일 입고 다닌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입으면서 그 경기를 보던
보면서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 멋있는 야구장 속에서 나도 던져보고 싶다.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었어요. 상상과 기억, 추억. 꿈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상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래 동료들보다 재구력과 변화구에 취약했던 그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국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바로 메이저리그였다. 제가 그 당시 이제 특파원 시절이었는데 뭐 새벽에 전화가 와서, 새벽에 전화 오면 무조건 일 터지는 일인 건데, 박찬호라는 선수가 이제 가니까 다저스에 간다는데 이거 취재를 한번 해봐라, 진짠지. 그래서 처음에는 박찬호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제 기억은 1993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버펄로에서 있었는데 태극 마크를 들고 참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투수 박찬호. 150km가 넘나드는 그의 강속구를 메이저리그가 눈여겨본 것이다. We had two scouts, Terry Reynolds and Jim Stokel. And they came back from the tournament and talked about Chan Ho. They were very impressed. And I said, well, why don't we try to sign him? Why don't we see if he would like to pitch in the major leagues for the Dodgers? 뭐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자식이 고생하거나 낯선 곳에서 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셨고. And on that trip in the fall, I met Chan Ho's mother and father and Chan Ho. And I remember telling Chan Ho's parents that if Chan Ho want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if he wants to pitch in the major leagues, and if he wants to face the very best hitters in the world, I will take care of him just like I would take care of my son. 다저스의 적극적인 구애에 그는 결국 태평양을 건넜다. 아마 뭐 박찬호가 성공하리라고 점쳤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는 거의 사람이 아닌 어떤 야구의 신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신보다 궁금한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갔지. 있었으면은 못 갔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없었던 그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몸을 던진 것이다. Well, there was never any doubt in my mind that we made the right decision. But going back to the beginning, I think everyone in the Dodger organization knew this was an important experiment. And we wanted it to be a success. And everyone in the organization, from the manager to the coaches, to the pitching coach, to the trainer, everyone realized we must support and help this young man. And I think that wa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It had to be spring training. I don't remember the specific moment. I knew that we had a kid coming over that was going to, he was from South Korea, and he was supposed to be this exceptional pitcher. And, you know, we didn't know much about him. John Ho Park. Hollywood. My name is Shih Chu Park. I from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Okay?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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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oom, whose job does he want to take?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 짭 뺏고 싶냐고. 짭? 응, 누구 하고 있는 일을 뺏고 싶냐고. 타미? 그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그 걱정거리였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You know, it was a lot of fun to meet him, because to meet somebody from Korea. Well, I think for me, I didn't know what to expect as far as how good was he going to be. I thought maybe he would be somebody that, you know, was a junk ball guy, tried to trick you, curveball, but he was a power pitcher.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포수한테 세게만 던졌어요. 포수하고만 뭐 그냥 세게 던졌더니 타자들이 못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 너무 잘 던졌어요. 이 낯선 동양인 청년은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장 메이저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선수로 점쳐지기 시작했다.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것의 의미조차도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뭐 미국 가면 메이저리그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1965년에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1965년 이후에 당시 1994년까지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메이저리그 마이너를 거치지 않고 직행한 선수는 16명밖에 없었어요. 2년에 한 명꼴. 박찬호 선수와 데런 드라이프트라는 두 동기가 17번째, 18번째로 마이너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를 직행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단한 뉴스였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박찬호 선배 가기 때문에 LA 다저스라는 그 팀은 알았지. 저도 이제 뭐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그 메이저리그에 대한 동경은 하고 있었지만 뭐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뭐 트리플 A가 있고 뭐 더블 A가 있고 이런 사실을 저도 몰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일뿐.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꼭대기에서 내가 2년 전에 보고 여기에서 던져봤으면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뜨르르 오면서 등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나 심장이 뛰고 멀렁멀렁 하면서 불펜에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하나를 못 던지고 그냥 긴장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다저스가 0-4로 뒤처지던 9회 구원 등판 투수로 호명된 박찬호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첫 마운드에 서게 된 것이다. Have started pitching in the major leagues as compared to the minor leagues and Chan Ho is one of those. His first game in professional baseball in the United States was at the major league level and that's quite an accomplishment. 마운드에 딱 올라가니까 마이크 피아자가 딱 앉아 있는데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여기 가슴은 막 심장은 두두두두두두두 막 뛰지. 포수는 왔다 갔다 하지. 타자는 막 이만한 애들이 딱 해야지. 관중석에서 그냥 관중들은 왜 이렇게 많아. 무성한 소문에 가려져 있던 미지의 젊은 동양인 투수.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열기는 구장을 차고 넘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시즌 딱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다. 예, 네.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안 치고 자기가 치기 좋은 것만 빡빡 치고. 처음에 아틀란타랑 시합할 때도 사실 볼은 던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못 가졌습니다. 네. 이날 데뷔 전 1이닝 동안 6명의 타자를 상대로 2실점을 그리고 6일 후엔 3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한 박찬호. 이것은 결코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두 경기에 나와서 4이닝을 던졌는데 안타 5개 맞고 볼넷 5개 주고 3진 6개 뺐고 5실점. 이러면서 이제 역시 신인으로서 경험이 없는 그 신인으로서의 한계 그런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구단에서는 역시 마이너에서 조금 수업이 필요하다. 뭔지 몰랐어요. 마이너로 내려가는 게 그게 뭔지 모르잖아. 라수다 감독 사모님 와이프께서 오시더니 날 자꾸 막 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가 군대 가나 막 이런 느낌?
Everybody wanted him to be a fastball pitcher because he threw the ball so hard, and I think there was some confusion early in his career on his part on what he needed to be, because sometimes he would default to his breaking ball, and a lot of times he would get advice from American side of the culture, maybe that's not the right pitch selection, and I think he went through a confusing time of who he was as a pitcher. 결국 그는 AA 팀인 샌안토니오 미션스로 내려보내졌다. 메이저리그에 오른 지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것이다. 빨리 메이저리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메이저리그인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좀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두 게임 잘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 연락이야? 거기서 한번 쫓겨나면은 끝나는 건가? 내가 이대로 여기서 혹시 못 올라가고 주저앉고 3년 안에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롭기 시작하고 이제 가족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고생이 진짜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죠.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던 세계. 그러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외로웠던 박찬호에게도 기댈 곳은 있었다. 그분이 유일하게 제 뭐라고 할까 정신적인 지주자였거든요. 예, 늘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얘기를 하시고 늘 제 얘기를 존중해 주시고 늘 잘했다나 못했다나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주시고 Once he makes a mistake, we can sit down and talk about and ask him, what do you think? I always ask him, what do you think, John? What do you think? I don't want him to, to be talking about what I think all the time. I want to know what he's thinking. Because I know if I can get him thinking when he's throwing his bullpen, when he's working out, when he's pitching, he's going to be a much better pitcher.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도 일주일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그 코치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박찬호 선수 너 지금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남아있는 94년 시즌을 AA에서 보낸 후 95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AA에서 시즌을 보낸 박찬호. 그가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것은 그해 9월. 말하자면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벗어나기까지 근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So Chan Ho always worked. I mean, there was never, it was interesting. He'd come into the training room, though, sometimes, and he'd have marks on his back because he had just gone, he was in Koreatown, he just had some work done, or the acupressure. So he was always doing things that weren't conventional or that we weren't familiar with as players, but always did everything to prepare. 그리고 기회는 또다시 갑자기 찾아왔다. 마르티네스 선수 갑자기 다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몸을 풀고 그랬다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마 긴장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캐치만 보고 막 퍽퍽 던져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You know, early on when he was throwing so well and he would just embarrass big league hitters because people didn't really realize how good he was. And coming over here and kind of 삼진 7개를 잡아내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첫 승을 맛본 것이다.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대드는 그런 식의 피칭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5일 후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까지 하게 된 박찬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첫 등판하는데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했어요. 그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선발 경기가 케빈 브라운일 거예요 아마. And they had the radar gun would put the speeds of each pitch and it was up in left field. And Kevin Brown's 97-98. Chan Ho 97-98. And at the time Kevin Brown was probably the best pitcher in baseball. Or at least the National League, and here you have Chan Ho doing the same sort of thing, and I think that's when I just, wow, this guy is really something. 당시 최고의 투수였던 케빈 브라운을 상대로
5이닝 동안 6개의 삼진과 무실점을 기록하며 첫 선발승을 차지한 박찬호.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메이저리그로서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거울을 네가 세수를 하고 할 때 거울을 볼 텐데 거울 속에 있는 놈한테 얘기를 하래요. 너는 메이저리그 다저스 경기장에서 공을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거울 속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메이저리그 던지는 줄 알고. 한 번 살아난 불씨는 더욱 크고 밝게 타올랐다. 이제 그는 LA 다저스의 고정 선발 투수로서 팀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Excellent. Outstanding. Outstanding. He's when you look at his innings pitched and strikeouts, it's almost 1-to-1, and that's extraordinary for a pitcher with a long career, particularly a pitcher who's making the adjustment from another country. And that adjustment that he made, I admired tremendously. Well, he made an impact anytime he walked onto the field because he was must-watch TV, you know. Here's a Korean guy who can throw 95 miles an hour, has a great breaking ball, was not afraid to come inside, was not afraid to compete and to go out there. He had electrifying mechanics just the way he went about his business out there. 꿈의 10승을 오늘 정복했습니다. 시즌 11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 시즌 18승, 생애 첫 무사 사구 완봉승으로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97년 팀 내 최다승으로 10승 때 투수로 발돋움한 후 5년 연속 13승 이상을 거둠으로써 스스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메이저리그 특급 박찬호. 2000년 시즌이 박찬호 선수 최고의 시즌이었죠. 근데 그 시즌에 보면 피안타율 부분, 그러니까 안타를 가장 적게 맞는 부분에 메이저리그 2위였고요. 삼진 부분 보면 3위, 그리고 다승 공동 8위, 평균자책점 8위. 전부 10위권에 드는 기록들이었는데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스포츠 시장도 글로벌화되고 한국 스포츠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편입돼야 될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박찬호 선수라고 하는 개인이 바로 그 타임에 나타나서 미국 MLB 시장에 도전함으로써 그 문을 열어 제낀 거거든요. 팬덤은 또 이제 한국 팬들도 많고 코리아타운의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팬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존재감 그런 것도 함께 갖춘 그런 선수였죠. 긍지와 자부심도 심지어는 뭐 한국 애들도 학교 가서도 뭐 찬호 박을 아주 장성히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시청에 비한다면 지금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운드에서 보여준 인사법도 그러했다.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동양의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어필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면 뜨거운 논란거리도 있었다. 희생번트를 대고 1루로 뛰어가는 도중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태그를 너무 세게 팍 찔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배에 이제 통증을 느껴가지고 야 아프다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뭐 비하고 무시하듯이 사람을 저리 어떻게든 꺼지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물어본 건데 너무 세게 했다고. 실제로 발차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상대를 위협을 좀 줘야겠다 하면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이제 발차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가까이 가면 미국 선수들한테는 안 되거든. 힘이 뭐 덩치도 무지하게 좋고. 현지에서 크게 논란이 된 거는 미국 선수들은 싸울 때 발을 안 쓰니까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날아올리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일단 어떻게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뒤에 보다 보면은 또 상대편에게 또 부상이 될 수 있고. 옆차기 하면 위험할 것 같더라고 이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옆차기 하다가 엄짓하고 다시 이제.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남자였다. 이제 그쪽 원정 갔을 때 자기 이제 홍군한테 지금 그런데 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그쪽 뛰어갔죠. 가서 막 뛰어오니까 검 쫄아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단협 체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막 뛰어오니까 쫄아가지고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경계하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I think misunderstandings, I think coming from another country, another culture, inevitably there were misunderstandings with someone. And once he understood and clarified the misunderstanding, it was all over, not a problem. But not a surprise that there were some bumps in the road. 우리의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항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알리고 싶은 사람의 문화를 내가 배워서 그거를 내가 저들과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때 저 사람들은 나의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요. The other thing, he tried to learn the English language right away. We'd had another pitcher on our team that didn't learn the English language. But Chan Ho tried to assimilate himself, tried to be one of the guys. He was a good teammate. That's fine. 팀과 화합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야구만큼이나 영어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박찬호. 다저스가 아직도 그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젊은 날 그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도 모른다. How are you?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to see you. How are you? You still throwing? You can. Huh? Yeah, if you need me. Let's go. All right. Let's go. Bullpen right now. Huh? My friend. My best Korean friend. 하지만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자리를 옮겼다. I wish he would have stayed in LA. I thought, you know, I remember when he signed with Texas. I didn't like that. I thought that, you know, I would like to have seen him stay here in LA. Well, I was glad to have him. He was a free agent. We were looking for great pitchers there in Texas, and Tom Hicks, the owner, stepped up and paid Chan Ho to come to Texas, which was fantastic. $6,500,000, 팀 역대 투수 최고의 연봉. 그러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Chan Ho and what he needed to do to get healthy and to pitch well, and the organization's frustrations with signing such a great pitcher but having him hurt. So it was a harder time for us. I know for sure.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그 자기가 받은 어떤 뭐 연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확실히 낫지 않은 가운데서 100% 아닌 가운데서 계속 돌아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부상 관리가 좀 미숙했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3년간 14승에 그치며 먹튀 선수라는 비난도 면치 못했습니다. 잦은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먹튀라는 조롱과 비난이 이어진 것이다. 과거에 다저스에서 잘할 때는 기자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전부 제가 좋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야구 못하니까 전부 제가 먹튀고 매국놈이고 없어져라 창피하다 죽어라 그때 죽음이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어떻게 죽으면 될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기도 했던 거지. 스포츠 선수가 잘 나갈 때는 영웅 취급을 받지만 이 퍼포먼스가 조금만 떨어져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반대 평가를 금방 받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그것을 쉽게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왜 스포츠를 그 종목을 하는지, 어떤 선수가 되고자 하는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데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제 명상을 다 하다가 몸이 흠뻑 젖었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세수를 하려고 세수를 막 하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있는 녀석이 막 울더라고요. 네, 괜찮아. 하루만 더 살자. 오늘은 죽지 말고 하루만 더 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만 더 기회를 줄게. 대신 그 하루에 하고 싶은 걸 다 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죽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선수들하고 친하게 인사하는 게 하고 싶었어요. 동료마저 피해 다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어?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다시 거울에 있는 놈한테 그랬어요. 야,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하루하루가 그냥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야구장에 가도 동료들이나 감독이나 이렇게 마주치면 사실 부끄럽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되게 도망가고 싶은데 싶었을 텐데 이제 감독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왔다 자 운동할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게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그는 천천히 늪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2005년 6월 미국 진출 11년 만에 메이저리그 100승을 달성한 박찬호. 그래서일까. 그는 부상당한 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다. 후배인 류현진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어느 때지? 다음 때? 여기요? 바로 와가지고 옛날처럼 자던지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더 드려도 완벽하게 거기 잘 하고 오케이? 일단 뭐 제가 지금 수술을 한 이유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즌은 기니까 천천히 준비하라는 말을 썼고 뭐 항상 그 전에도 연락 한 번씩 하시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저도.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자, 유현진!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뭐야? 진짜. 아, 진짜. 자. 야구 인생 전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경기가? 정말 절실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장출혈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지만 그렇게 겨우 살아난 불꽃은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2006년도에 한시즌을 이제 잘 던지고 있는데 7월 달에, 8월 달에 갑자기 이제 장출혈이 와가지고 장을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했죠. 결국 파드레스 선수들 그리고 선수 부인 뭐 이렇게 수혈을 굉장히 해줘가지고 사실 목숨을 건진 굉장히 큰 부상이었거든요. 또다시 그는 기약 없는 재활에 들어가야만 했다. But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before his body is able to reproduce the blood cells that he needs before he's 100%.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수술 후 단 43일 만에 완벽한 모습으로 공을 뿌려댔던 것이다. 여름에 그랬으니까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정말 야, 이 선수 진짜 지독하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 점수를 줬든 안 줬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예. 그런데 그날 박찬호에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감독이 이제 저를 딱 시즌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고했다고 그러고 집에 가라고 했는 갈 줄 보낼 줄 알았는데 그 플레이오프에 던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집에 가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오프에 던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생각도 없이 예스 했어요. 아니 내가 미친놈이지. 수술이라는 큰 고비 속에서 보여준 투지와 성실함에 대한 보답. 이는 곧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등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이가 생기 첫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정말 던지고 싶었던 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빛나는 승리나 뭐 이런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장 큰 역경을 이겨낸 또 한 순간이 아니었나. 역시 그때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태극만큼 달지 못하지만 이거를 잊고 항상 그런 애정과 죄송합니다. 하지만 200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입단 계약을 했지만 갑자기 입단식은 취소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팀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해 생애 첫 등판한 월드시리즈 호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팀을 옮겨다녀야만 했다.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여론은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괜찮다,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울 속에 있었어요. 거울 속에 그놈이 딱 저보고 한 번 하려고 했지. 어때?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겼네요. 그 아이디어는 뭐에서 왔냐면은 124승을 하고 싶었던 그 아이디어에서 온 거예요. 박찬호 선수는 분명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고 다저스 시절부터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노모 히데오 선수가 친하지만 또 라이벌이었고 그 노모 히데오 선수가 가지고 있던 123승이라는 기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제 뛰었고 기회를 준 것은 피츠버그 파이리치였다. 그것은 특별한 행운이었다. 그 경기가 선발 투수가 다쳤어. 마지막 경기인데 내가 첫 승리 투수 했던 것처럼 마르티네즈 선수가 다쳐가지고 제가 나갔던 것처럼 그 젊은 투수한테 이제 선발 자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4회를 던졌어. 4이닝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감독님한테 박찬호 선수가 1승만 더 하면은 아이씨 타이틀을 하니 박성준 선수 던지게 하자. 아이가 아니 승리 젊은 선수한테 승리해요. 1승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어진 기회는 3이닝. 그는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단 한 점의 점수도 내주지 않는 9원승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17년 만에 이뤄낸 124승. 동양인 최다승 기록이었다. 물론 기회를 줬으면 뜻을 냈지만은 3이닝을 너무나 잘 던져서 저 자신도 뭔가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승리 투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124승이라는 승은 지금 제가 이제 28승을 했는데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록은 아마도 쉽게는 깨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는 깨기 어려울 것 같고.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뛰면서 FA가 되거나 해서 포스팅을 늦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로 봐서는 뭐 서른 다 돼서 가가지고 한 시즌에 20승씩 거둬도 6년 걸리는데 이상 걸리는데 쉽지 않죠. 그 박찬호 선수가 124승을 한 것도 되게 대단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큰 가치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17년을 야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To have a 17-year career, to have a successful career, to be successful at the beginning, to be successful at the end, and some parts in the middle, there's a lot of challenges, and it takes a lot of mental discipline. And I know Chan Ho, for all the difficulties that he went through at times, he's a very strong guy. 첫 등판의 설렘과 첫 승의 환희,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며 겪어낸 17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 그는 이렇게 수많은 기록으로 메이저리그라는 이름을 추억과 역사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듬직한 선배로서 한국인 후배들을 위한 역할에 힘쓰고 있는 박찬호. 오늘은 시애틀 마리너스의 이대호를 찾아왔다. 대호야. 형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미국에 계셨어요? 형 여기서 LA 있지.
첫 시즌을 준비하는 후배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너 보면 대단하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네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일본에서도 잘 해가지고 축하하고. 재밌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시즌 들어가면 다 눈빛도 틀려지고 뭐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하겠지만 계속 네가 여유 있게 건강만 하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느 팀에서도 네가 목표로 하는 그거는 올 시즌이 아니든 내년 시즌이든 후년 시즌이든 충분히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 잘하는 게 이제 없는 때고 막 이런 잘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갈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잡아야 돼. 그렇게 플랜을 이제. 이게 이제 막내인데 이제 한 살 반 돼가라. 한 살 반 돼가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자 한층 표정이 밝아지는 선배와 후배. 그러나 이야기는 또다시 선수 생활로 돌아온다. 이제 운동 그만두시고 이제 아이다 놀아주시고 제가 제일 꿈꿔오던 삶인데 그렇게 하게 될까? 여기서는 이 선수들 다 그렇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제 팬들이 감사하죠. 형이 1년 뛰었으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기억나는 분이 한국 1년 와줬다는 것만 자체가 한국 사람들도 좋은 거죠. 저희도 선배님하고 같이 야구하는 게 꿈이었는데 같이 못해서. 야, 나는 다행스럽지. 니네 없을 때 내가 한국 가서. 제가 같이 선배님 오셨잖아요. 아, 같이 한 번. 한국에서 한 개지. 그래서 저도 다시 인사 한번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이라는 그리움을 갖고 있을 쯤에 그 팀이 생겨서 한국 선수들하고 처음 같은 팀이 돼서 하는 거죠. 그건 저한테 고향에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그에게 더 특별했던 국가대표 유니폼. 특히 그는 98년 아시안게임을 잊을 수가 없다. 드림팀 한국야구의 날이었습니다. 선발투수는 메이저리그 15승 투수 박찬호의 몫이었습니다. 선공에 나선 일본은 1회 초 야쿠네의 우월 한점 홈런으로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랜디맨 배트를 썼기 때문에 한번 홈런을 한대 맞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 볼을 감히 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서 7회까지 일본 타자들을 단 2안타 1실점으로 꽁꽁 묶어 13-1 홀드 게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잊지 못할 거고 모든 선수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마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프로팀이 우승한 그런 감격과 기쁨보다 아주 몇 배는 더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내 마지막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라는 새로운 시야 새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 대만과의 대결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해내 마무리 투수로서의 빈틈없는 역할을 보여준 박찬호. 메이저리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기분 좋더라고. 우리 대만하고 이제 이기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를 처음 그렇게 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중들도 선수들도 그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 한일전. 이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 그의 존재감은 마운드 아래에서 더 크게 발휘되었다고 선수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 정신적 지주였어요, 찬호 형이. 아무래도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한테 이제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마지막 9회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 이때 타석에 오른 타자는 공교롭게도 이치로였다. みんな頑張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はい。それぐらいの勢いで勝ち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 30년 이야기 했으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얼마나 또 걱정을 많이 내겠어요. 매 경기마다 붙을 때마다. 양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일주로만 나오면 무조건
아웃이든지 아니면 공이 옆구리에 가서 박히든지 하길 바랬을 거예요. 예. 두고두고 회자될 그리고 역사에 남을 운명의 구회. 결과는 대한민국의 승리였다. 이는 박찬호의 승리이기도 했다. 아마 이철호 선수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성적의 부진과 그의 아웃과 그의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들이 아주 더 자꾸 깊이 가슴에 박히는 거죠. 예. 어떠한 공을 타자를 공략할 때 항상 의미 있는 공을 좀 많이 던졌었던 것 같고요. 뭐 투수들한테도 이런 실밥을 자꾸 던지면 공이 이런 식으로 가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타자들이 어떻게 치고 있는 유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해 주면서 우리 선수단한테 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선수단 해산을 하는데 이승엽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가 같은 방에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서 꼭 지금 WBC에서 경험했던 이 좋은 경험을 우리 다른 선수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에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고국의 프로 무대. 이 선택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편지들을 받았거든요. 무슨 편지를 받았냐면은 제가 열심히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돈을 모아서 찬호 형님의 경기를 보러 미국에 갈 겁니다. 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당신의 경기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 미국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지 안 보내거든요. 그냥 오지.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보여서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에 노력하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한결같이 믿어준 팬들을 위한 마지막 보답. 그것은 눈앞에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화의 유니폼을 입고 그는 그렇게 국내 데뷔전을 치렀다. 그것은 곧 첫 선발승이 되었다. 한국 프로야구 첫 공식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많이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많이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를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고 선수들한테 뭐를 이렇게 항상 뭐 해주시려고 근데 운동은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꼭 후배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이 하는 스케줄 중에 이거보다 더 최악의 스케줄도 없고 최고의 스케줄도 없다고. 이 말씀은 운동이랑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그때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당시 그의 연봉은 신인 최저 수준인 2,400만 원. 돈보다 팬들과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자신의 이런 경험을 언제나 후배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박찬호. 좀 잘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골동품이 돼야 돼. 끝나고 났는데도 은퇴하고 났는데도 시간이 더 지났는데 지날수록 골동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막 더 갖고 싶어 하잖아. 이제 그런 상품이 되라는 거지. 왜냐면 다 하셔도 되는데 왜 그래? 좀 다 하시죠. 그거는 욕심이 한 게 없겠더라고. 내가 정해놓은 그 만들어놓은 플랜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플랜들 해야 돼. 그게 벗어나 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 소망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그 플랜을 다 이뤘으니까 됐지. 야구 선수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그는 이렇게 선수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다. 올스타전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은퇴식이었던 것이다. 2014 한국야쿠트 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퇴를 할 때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나를 정말
아껴주고 했던 사람이 내 은퇴를 하면 슬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한국에 살겠다. 해주고 싶어. 아까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활약을 하다가 허리 부상. 아쉽지만 벅차기도 한 작별의 순간이었다. 선수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다가 은퇴식을 치러줬잖아요. 좀 더 오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 속 깊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배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스타전에서 했던 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대우를 받는 게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이 야구장은 제 인생에서 정말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제가 선택한 그 인생 과목과도 같고요. 야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을 던지면서 다시 꿈과 희망을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구인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래라면 박찬호 선배님 새벽에 야구 보면서 찾았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투수로서 저 꿈을 키울 때니까 나도 꼭 저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이루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네,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e's the ideal pioneer to set the example. 내 한계를 위해서 도전하는 게 그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즐겁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각자의 그 만의 인생에서 한계를 자꾸 느껴가면서 도전하면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공은 언제나 빠르고 강하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던진 것은 단순한 공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세계를 향해, 내일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편견을 깨기 위해 매일매일 전력을 다해 강속구를 던진 사나이.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투수 박찬호다. Pitch well, and the organization's frustrations with signing such a great pitcher but having him hurt. So it was a harder time for us. I know for sure.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그 자기가 받은 어떤 뭐 연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확실히 낫지 않은 가운데서 100% 아닌 가운데서 계속 돌아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부상 관리가 좀 미숙했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3년간 14승에 그치며 먹튀 선수라는 비난도 면치 못했습니다. 잦은 부상과 성적 부진으로 먹튀라는 조롱과 비난이 이어진 것이다. 과거에 다저스에서 잘할 때는 기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부 제가 좋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야구 못하니까 전부 제가 먹튀고 매국놈이고 없어져라 창피하다 죽어라 때 죽음이라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떻게 죽으면 될까 어떻게 죽을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기도 했던 거지. 스포츠 선수가 잘 나갈 때는 영웅 취급을 받지만 이 퍼포먼스가 조금만 떨어져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반대 평가를 금방 받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그것을 쉽게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왜 스포츠를 그 종목을 하는지 어떤 선수가 되고자 하는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데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제 명상을 다 하다가 몸이 흠뻑 젖었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세수를 하려고 세수를 막 하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있는 녀석이 막 울더라고요. 네, 괜찮아. 하루만 더 살자. 오늘은 죽지 말고 하루만 더 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만 더 기회를 줄게. 대신 그 하루에 하고 싶은 걸 다 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죽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선수들하고 친하게 인사하는 게 하고 싶었어요. 동료마저 피해 다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얘네들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다시 거울에 있는 놈한테 그랬어요. 야,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하루하루가 그냥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야구장에 가도 동료들이나 감독이나 이렇게 마주치면 사실 부끄럽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사실 되게 도망가고 싶은데 싶었을 텐데 이제 감독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 왔다. 자, 운동할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게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그는 천천히 늪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2005년 6월 미국 진출 11년 만에 메이저리그 100승을 달성한 박찬호. 그래서일까 그는 부상당한 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다. 후배인 류현진을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어느 때지? 다음 때. 여기? 한국에서도 바로 와가지고 옛날처럼 자던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더 드려도 완벽하게 더 잘 하고. 일단 뭐 제가 지금 수술을 한 이유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즌은 기니까 천천히 준비하라는 말 했었고 뭐 항상 그 전에도 연락 한 번씩 하시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저도 파이팅 한번. 파이팅. 자 유현진 파이팅. 아 진짜 뭐야 진짜 아 진짜. 야구 인생 전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경기가? 정말 절실했던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장출혈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지만 그렇게 겨우 살아난 불꽃은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2006년도에 한 시즌을 이제 잘 던지고 있는데 7월 달에 8월 달에 갑자기 이제 장출혈이 와가지고 장을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했죠. 결국 파드레스 선수들 그리고 선수 부인 뭐 이렇게 수혈을 굉장히 해줘가지고 사실 목숨을 건진 굉장히 큰 부상이었거든요. 또다시 그는 기약 없는 재활에 들어가야만 했다. But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before his body is able to reproduce the blood cells that he needs before he's 100%.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것도 수술 후 단 43일 만에 완벽한 모습으로 공을 뿌려댔던 것이다. 여름에 그랬으니까 몇 개월 만에 다시 이제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정말 야, 이 선수 진짜 지독하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 변수를 줬든 안 줬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예. 그런데 그날 박찬호에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감독이 이제 저를 딱 시즌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고했다고 그러고 집에 가라고 했는 갈 줄 보낼 줄 알았는데 그 플레이오프에 던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집에 가라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오프에 던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생각도 없이 예스 했어요. 아니 내가 미친놈이지. 수술이라는 큰 고비 속에서 보여준 투지와 성실함에 대한 보답. 이는 곧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등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이가 첫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정말 던지고 싶었던 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 야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빛나는 승리나 뭐 이런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장 큰 역경을 이겨낸 또 한 순간이 아니었나. 역시 그때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태극마크는 달지 못하지만 이거를 입고 항상 그런
애정과.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200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입단 계약을 했지만 갑자기 입단식은 취소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팀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해 생애 첫 등판한 월드시리즈 호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팀을 옮겨 다녀야만 했다.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여론은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괜찮다,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울 속에 있었어요. 거울 속에 그놈이 딱 저보고 그냥 한 번 하려지 어때?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겼네요. 그 아이디어는 뭐에서 왔냐면 124승을 하고 싶었던 그 아이디어에서 온 거예요. 박찬호 선수는 분명히 또 자기가 가지는 목표가 있었고 다저스 시절부터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노모 히데오 선수가 친하지만 또 라이벌이었고 그 노모 히데오 선수가 가지고 있던 123승이라는 기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제 뛰었고 기회를 준 것은 피츠버그 파이리치였다. 그것은 특별한 행운이었다. 그 경기가 선발 투수가 다쳤어. 마지막 경기인데 내가 첫 승리 투수 했던 것처럼 마르티네즈 선수가 다쳐가지고 제가 나갔던 것처럼 그 젊은 투수한테 이제 선발 자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4회를 던졌어요. 4이닝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감독님한테 박찬호 선수가 1승만 더 하면 IC 타이틀을 하니 박선준 선수 던지게 하자. 아이가 아니 승리 젊은 선수한테 승리 1승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어진 기회는 3이닝. 그는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단 한 점의 점수도 내주지 않는 구원승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17년 만에 이뤄낸 124승. 동양인 최다승 기록이었다. 물론 기회를 줬으면 뜻이 됐지만은 3이닝을 너무나 잘 던져서 저 자신도 뭔가 이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승리 투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124승이라는 승은 지금 제가 이제 28승을 했는데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록은 아마도 쉽게는 깨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는 깨기 어려울 것 같고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뛰면서 FA가 되거나 해서 포스팅을 늦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로 봐서는 뭐 30 다 돼서 가가지고 한 시즌에 20승씩 거둬도 6년 걸리는데 이상 걸리는데 쉽지 않죠. 그 박찬호 선수가 124승을 한 것도 되게 대단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17년을 했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큰 가치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17년을 야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To have a 17-year career, to have a successful career, to be successful at the beginning, to be successful at the end, and some parts in the middle, there's a lot of challenges, and it takes a lot of mental discipline. And I know Chan Ho, for all the difficulties that he went through at times, he's a very strong guy. 첫 등판의 설렘과 첫 승의 환희,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며 겪어낸 17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 그는 이렇게 수많은 기록으로 메이저리그라는 이름을 추억과 역사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듬직한 선배로서 한국인 후배들을 위한 역할에 힘쓰고 있는 박찬호. 오늘은 시애틀 마리너스의 이대호를 찾아왔다. 대호야. 형 잘 지내셨어요? 네네. 미국에 계셨어요? 형 여기서 LA에 있지. 첫 시즌을 준비하는 후배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너 보면 대단하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하고 오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일본에서도 잘 해가지고 축하하고. 재밌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시즌 들어가면 다 눈빛도 틀려지고 뭐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하겠지만 계속 네가 여유 있게 건강만 하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느 팀에서도 네가 목표로 하는 그거는 올 시즌이 아니든 내년 시즌이든 후년 시즌이든
충분히 내가 어?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 잘하는 게 이제 없는 때고 막 이런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아야 돼. 그렇게 플랜을. 이제. 이게 이제 막내인데 이제 한 살 반 돼가라. 한 살 반 돼가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자 한층 표정이 밝아지는 선배와 후배. 그러나 이야기는 또다시 선수 생활로 돌아온다. 이제 운동 그만두시면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시고 그, 제가 제일 꿈꿔오던 삶인데 하게 될까? 여기서는 이 선수들 다 그렇게 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이제 팬들이 감사하죠. 형님 1년 뛰었으니까 그 매제리그에서 그렇게 일어날 일이 한국 1년 와줬다는 것만 자체가 한국 사람들도 좋은 거죠. 저희도 선배님과 같이 야구하는 게 꿈이었는데 같이 못해서 이제. 야, 나는 다행스럽지. 니네 없을 때 내가 한국 가서 같이 선배님 오셨잖아요. 아, 같이 한국에서 한 개. 그래서 저도 다시 인사 한번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이라는 그리움을 갖고 있을 즈음에 그 팀이 생겨서 한국 선수들하고 처음 같은 팀이 돼서 하는 거죠. 그건 저한테 고향에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그에게 더 특별했던 국가대표 유니폼. 특히 그는 98년 아시안게임을 잊을 수가 없다. 드림팀 한국야구의 날이었습니다. 선발투수는 메이저리그 15승 투수 박찬호의 몫이었습니다. 선공에 나선 일본은 1회 초 야쿠네의 우월 한점 홈런으로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랜드민 배트를 썼기 때문에 한번 홈런을 한대 맞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내 볼을 감히 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서 7회까지 일본 타자들을 단 2안타 1실점으로 꽁꽁 묶어 13-1 홀드 게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잊지 못할 거고 모든 선수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마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프로팀이 우승한 그런 감격과 기쁨보다 아주 몇 배는 더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내 마지막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 라는 소망이라는 새로운 시야 새싹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 대만과의 대결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해내 마무리 투수로서의 빈틈없는 역할을 보여준 박찬호. 메이저리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기분 좋더라고. 우리 대만하고 이제 이기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를 처음 그렇게 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중들도 선수들도 그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 한일전. 이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 그의 존재감은 마운드 아래에서 더 크게 발휘되었다고 선수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 정신적 지주였어요, 찬호 형이. 아무래도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한테 이제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마지막 9회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 이때 타석에 오른 타자는 공교롭게도 이치로였다. 민나가 맞다는 데는 좋고. 소래 그러면 이 기회에 대해 같이 다이 되겠네. 30년이라고 했으면은 앞으로 30년 동안 얼마나 또 걱정을 많이 내겠어요. 매 경기마다 붙을 때마다. 양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일주로만 나오면 무조건 아웃이든지 아니면 공이 옆구리에 가서 박히든지 하길 바랬을 거예요. 예. 두고두고 회자될 그리고 역사에 남을 운명의 9회. 결과는 대한민국의 승리였다. 이는 박찬호의 승리이기도 했다. 아마 이철호 선수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성적의 부진과 그의 아웃과 그의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것들이 아주 더
자꾸 깊이 가슴에 베끼는 거죠. 예. 어떠한 공을 타자를 공략할 때 항상 의미 있는 공을 좀 많이 던졌었던 것 같고요. 뭐 투수들한테도 이런 실밥을 자꾸 던지면 공이 이런 식으로 가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타자들이 어떻게 치고 있는 유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해 주면서 우리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네, 선수단 해산을 하는데 이승엽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가 같은 방에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서 꼭 지금 WBC에서 경험했던 이 좋은 경험을 우리 다른 선수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에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단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고국의 프로 무대. 이 선택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편지들을 받았거든요. 무슨 편지를 받았냐면은, 제가 열심히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돈을 모아서 찬호 형님의 경기를 보러 미국에 갈 겁니다. 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당신의 경기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 미국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지 안 보내거든요. 그냥 오지.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보여서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에 노력하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한결같이 믿어준 팬들을 위한 마지막 보답. 그것은 눈앞에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화의 유니폼을 입고 그는 그렇게 국내 데뷔전을 치렀다. 그것은 곧 첫 선발승이 되었다. 프로야구 첫 공식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애리조나 다저스 스프링 캠프. 이곳에 그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팬들. Oh man, he's one of the best pitchers man in the Dodgers. He's the first Korean. 메이저리그로서 가장 화려한 시간을 보냈던 이곳. 대학 야구 선수였던 그를 발탁해준 LA 다저스였다. 이렇게 어렵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요. 빨리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 투수가 되기까지 세상을 향해 매 순간 최선이라는 공을 던진 영원한 투수 박찬호다. 그를 만난 것은 2016년 초봄. 오랜만에 다저스 스프링 캠프를 찾아가는 길이다. 제 야구 카드도 많이 갖고 지금 있을 거예요. 팬들이 중간중간에 올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현재 다저스는 유현진이 소속되어 있는 팀. 특히 부상 후 재활훈련에 한창이라는 소식에 그의 발걸음은 먼저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이게 네 모습을 보고 비교했어. 메이크업했네. 어? 메이크업했어? 어? 선블럭 발랐지. 선블럭이 아닌데? 괜찮아? 네. 같은 다저스 지금 팀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박찬호 선배가 했던 길을 또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박찬호 선배가 옛날에 항상 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좋게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그에겐 수많은 노력과 선택이 필요했다. 그 출발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지만 이미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남다른 활약을 보여준 것.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같이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었고 같이 운동을 했지만은 뭐든지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욕심이 많아서 운동을 하든 뭐 남 뭐 내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지는 것 자체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1991년도 여름에 한일 또 한미일 청소년 국제 야구 경기 대회가 해마다 있었어요. 저희 그 공주고등학교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혼자 대표로 갔는데 뭐 시골에서 뭐 개천에서 육난 거죠, 뭐. 그런데 이 경기가 열린 곳이 바로 LA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다저스 경기장을 갔던 거죠. 가서 경기를 본 거죠. 친구들한테 줄 하나씩 선물을 하나씩 사야 돼. 친구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 갈 때 이제 줬거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두드려 맞고 뭐 그런 생활을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형제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정들이 많았었죠. 예. 근데 딱 보니까 벽에 파란 잠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저스 영어로 다저스라고 못 읽지도 못하고 그냥 참 저도 의리 없는 놈이지 그 잠바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에 홀렸던 걸까? 그의 마음엔 그렇게 다저스의 파란색이 들어와 버렸다. 사서 입고 한국 가서 매일 입고 다닌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입으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 멋있는 야구장 앞 속에서 나도 던져보고 싶다.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었어요. 상상과 기억, 추억. 꿈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상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래 동료들보다 제구력과 변화구에 취약했던 그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국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바로 메이저리그였다. 제가 그 당시 이제 특파원 시절이었는데 뭐 새벽에 전화가 와서 새벽에 전화하면 무조건 일 터진 일인 건데 박찬호라는 선수가 이제 가니까 다저스에 간다는데 이거 취재를 한번 해봐라 진짠지. 그래서 처음에는 박찬호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제 기억은 1993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버펄로에서 있었는데 태극 마크를 들고 참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투수 박찬호. 150km가 넘나드는 그의 강속구를 메이저리그가 눈여겨본 것이다. We had two scouts, Terry Reynolds and Jim Stokel. And they came back from the tournament and talked about John Ho. They were very impressed. And I said, well, why don't we try to sign him? Why don't we see if he would like to pitch in the major leagues for the Dodgers? 뭐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자식이 고생하거나 낯선 곳에서 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걸 걱정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셨고. And on that trip in the fall, I met John Ho's mother and father and John Ho. And I remember telling John Ho's parents that if John Ho wants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if he wants to pitch in the major leagues, and if he wants to face the very best hitters in the world, I will take care of him just like I would take care of my son. 다저스의 적극적인 구애에 그는 결국 태평양을 건넜다. 아마 뭐 박찬호가 성공하리라고 점쳤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는 거의 사람이 아닌 어떤 야구의 신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신보다 궁금한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갔지. 있었으면은 못 갔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없었던 그 미지의 세계에 과감히 몸을 던진 것이다. Well, there was never any doubt in my mind that we made the right decision. But going back to the beginning, I think everyone in the Dodger organization knew this was an important experiment, and we wanted it to be a success. And everyone in the organization, from the manager to the coaches to the pitching coach to the trainer, everyone realized we must support and help this young man, and I think that wa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It had to be spring training. I don't remember the specific moment. I knew that we had a kid coming over that was going to, he was from South Korea, and he was supposed to be this exceptional pitcher. And, you know, we didn't know much about him. John Ho Park. Hollywood. Oh, my name is C.H. Park. I from Seoul, Korea, Hanyang University. Okay? Yeah. Okay. Very songs. 미국 노래 아는 거 있냐고. Yes. Happy birthday to you. In this room, whose job does he want to get?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 잡 뵙고 싶냐고. Thank you. Good luck. 응, 누구 하고 있는 일을 뵙고 싶냐고. Tommy? 그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그 걱정거리였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You know, it was a lot of fun to meet him because to meet somebody from Korea. Well, I think for me, I didn't know what to expect. I as far as how good was he going to be. I thought maybe he would be somebody that, you know, was a junk ball guy, tried to trick you, curveball, but he was a power pitcher.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포수한테 세게만 던졌어요. 포수만 뭐 그냥 세게 던졌더니 타자들이 못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 너무 잘 던졌어요. 이 낯선 동양인 청년은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장 메이저리그로 직행할 수 있는 선수로 점쳐지기 시작했다.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것의 의미조차도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몰랐어요. 뭐 미국 가면 메이저리그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1965년에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1965년 이후에 당시 1994년까지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메이저리그 마이너를 거치지 않고 직행한 선수는 16명밖에 없었어요. 2년에 한 명꼴. 박찬호 선수와 데런 드라이포트라는 두 동기가 17번째, 18번째로 마이너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로 직행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단한 뉴스였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박찬호 선배 가기 때문에 LA 다저스라는 그 팀은 알았지. 저도 이제 뭐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지만 그 메이저리그에 대한 동경은 하고 있었지만 뭐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뭐 트리플 A가 있고 뭐 더블 A가 있고 이런 사실을 저도 몰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일뿐.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꼭대기에서 내가 2년 전에 보고 여기에서 던져봤으면 하는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뜨르르 오면서 등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나 심장이 뛰고 멀렁멀렁 하면서 불펜에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하나를 못 던지고 그냥 긴장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다저스가 0-4로 뒤처지던 9회 9원 등판 투수로 호명된 박찬호가 드디어 메이저리그 첫 마운드에 서게 된 것이다. Have started
pitching in the major leagues as compared to the minor leagues, and Chan Ho is one of those. His first game in professional baseball in the United States was at the major league level, and that's quite an accomplishment. 마운드에 딱 올라가니까 마이크 피아자가 딱 앉아 있는데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여기 가슴은 막 심장은 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뛰지. 어? 포수를 왔다 갔다 하지. 타자는 막 이만한 애들이 딱 이렇게 하지. 관중석에서 그냥 관중들은 왜 이렇게 많아. 무성한 소문에 가려져 있던 미지의 젊은 동양인 투수.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열기는 구장을 차고 넘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시즌 딱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다. 예. 네.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안 치고 자기가 치기 좋은 것만 빡빡 치고. 아, 처음에 아틀란타랑 시합할 때도 사실 볼은 던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못 가졌습니다. 네. 이날 데뷔 전 1이닝 동안 6명의 타자를 상대로 2실점을, 그리고 6일 후엔 3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한 박찬호. 이것은 결코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두 경기에 나와서 4이닝을 던졌는데 안타 5개 맞고 볼넷 5개 주고 삼진 6개 뺏고 5실점. 이러면서 이제 역시 신인으로서 경험이 없는 그 신인으로서의 한계, 그런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구단에서는 역시 마이너에서 조금 수업이 필요하다. 뭔지 몰랐어요. 마이너로 내려가는 게 그게 뭔지 모르잖아. 라수다 감독 사모님, 와이프께서 오시더니 날 자꾸 막 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가 군대 가나 막 이런 느낌? Everybody wanted him to be a fastball pitcher because he threw the ball so hard, and I think there was some confusion early in his career on his part on what he needed to be, because sometimes he would default to his breaking ball, and a lot of times he would get advice from American side of the culture, maybe that's not the right pitch selection, and I think he went through a confusing time of who he was as a pitcher. 결국 그는 AA 팀인 샌 안토니오 미션스로 내려보내졌다. 메이저리그에 오른 지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것이다. 빨리 메이저리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메이저리그인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좀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두 게임 잘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 연락이야? 거기서 한번 쫓겨나면 끝나는 건가? 내가 이대로 여기서 혹시 못 올라가고 주저앉고 3년 안에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롭기 시작하고 이제 가족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고생이 진짜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죠.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던 세계. 그러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외로웠던 박찬호에게도 기댈 곳은 있었다. 그분이 유일하게 제 뭐라고 할까 정신적인 지주자였거든요. 예, 늘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얘기를 하시고 늘 제 얘기를 존중해 주시고 예, 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주시고. Once he makes a mistake, we can sit down and talk about it and ask him, what do you think? I always ask him, what do you think, John? What do you think? I don't want him to, to be talking about what I think all the time. I want to know what he's thinking. Because I know if I can get him thinking when he's throwing his bullpen, when he's working out, when he's pitching, he's going to be a much better pitcher.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도 일주일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그 코치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박찬호 선수 너 지금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야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남아있는 94년 시즌을 AA에서 보낸 후 95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AA에서 시즌을 보낸 박찬호. 그가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것은 그해 9월. 말하자면 마이너리그 선수 생활을 벗어나기까지 근 2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So Chan Ho always worked. I mean, there was never, you know, it was interesting. He'd come into the training room though sometimes, and he'd have like marks on his back because he had just gone. He was in Koreatown. He just had some work done, or the acupressure. So he was always doing things that weren't conventional, or that we weren't familiar with as players. But always did everything to prepare. 그리고 기회는 또 다시 갑자기 찾아왔다. 마티네스 선수 갑자기 다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몸을 풀고 그랬다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마 긴장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캐치만 보고 막 퍽퍽 던져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You know, early on when he was throwing so well and he would just embarrass big league hitters because people didn't really realize how good he was. And coming over here and kind of 삼진 7개를 잡아내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첫 승을 맛본 것이다.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대드는 그런 식의 피칭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5일 후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까지 하게 된 박찬호.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첫 등판하는데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했어요. 그 플로리다 말린스하고 선발 경기가 케빈 브라운일 거예요 아마. And they had the radar gun would put the speeds of each pitch and it was up in left field. And Kevin Brown's 97, 98. Chan Ho 97, 98. And at the time Kevin Brown was probably the best pitcher in baseball. Or at least in National League. And here you have Chan Ho doing the same sort of thing. And I think that's when I just, wow, this guy is really something. 당시 최고의 투수였던 케빈 브라운을 상대로 5이닝 동안 6개의 삼진과 무실점을 기록하며 첫 선발승을 차지한 박찬호.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메이저리그로서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거울을 네가 세수를 하고 할 때 거울을 볼 텐데 거울 속에 있는 놈한테 얘기를 하래요. 너는 메이저리그 다저스 경기장에서 공을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거울 속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메이저리그 던지는 줄 알고. 한 번 살아난 불씨는 더욱 크고 밝게 타올랐다. 이제 그는 LA 다저스의 고정 선발 투수로서 팀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Excellent. Outstanding. Outstanding. He's when you look at his innings pitched and strikeouts, it's almost 1-1, and that's extraordinary for a pitcher with a long career, particularly a pitcher who's making the adjustment from another country. And that adjustment that he made, I admired tremendously. Well, he made an impact anytime he walked onto the field because he was must-watch TV, you know. Here's a Korean guy who can throw 95 miles an hour, has a great breaking ball, was not afraid to come inside, was not afraid to compete and to go out there. He had electrifying mechanics just the way he went about his business out there. 꿈의 10승을 오늘 정복했습니다. 시즌 11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 시즌 18승, 생애 첫 무사사구 완봉승으로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97년 팀 내 최다승으로 10승대 투수로 발돋움한 후 5년 연속 13승 이상을 거둠으로써 스스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메이저리그 특급 박찬호. 2000년 시즌이 박찬호 선수 최고의 시즌이었죠. 근데 그 시즌에 보면 피안타율 부분, 그러니까 안타를 가장 적게 맞는 부분에 메이저리그 2위였고요. 삼진 부분 보면 3위, 그리고 다승 공동 8위, 평균자책점 8위. 전부 10위권에 드는 기록들이었는데
이제 1990년대가 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스포츠 시장도 글로벌화되고 한국 스포츠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편입돼야 될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박찬호 선수라고 하는 개인이 바로 그 타임에 나타나서 미국 MLB 시장에 도전함으로써 그 문을 열어 제낀 거거든요. 팬덤은 또 이제 한국 팬들도 많고 코리아타운의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팬덤을 몰고 다니는 그런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존재감 그런 것도 함께 갖춘 그런 선수였죠. 긍지와 자부심도 심지어는 뭐 한국 애들도 학교 가서도 뭐 차로 박을 아주 장수기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시청에 비한다면 지금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운드에서 보여준 인사법도 그러했다.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동양의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어필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예.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면 뜨거운 논란거리도 있었다. 희생 번트를 대고 일루로 뛰어가는 도중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태그를 너무 세게 팍 찔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배에 이제 통증을 느껴가지고 야 아프다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뭐 비하고 무시하듯이 사람을 저리 어떻게든 꺼지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물어본 건데 너무 세게 했다고. 실제로 발차기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상대를 위협을 좀 줘야겠다 하면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이제 발차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가까이 가면 미국 선수들한테는 안 되거든. 가까이 가면 힘이 뭐 덩치도 무지하게 좋고. 현지에서 크게 논란이 된 거는 미국 선수들은 싸울 때 발을 안 쓰니까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날아올리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일단 어떻게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뒤에 보다 보면은 또 상대편에게 또 부상이 될 수 있고 옆차기 하면 위험할 것 같더라고. 이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옆차기 하다가 엄짓하고 다시 이제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남자였다. 이제 그쪽 원전 갔을 때 자기 원전 홍군한데 지금 그런데 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그쪽 뛰어갔죠. 가서 막 뛰어오니까 검 쫄아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단협착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막 뛰어오니까 쫄아가지고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경계하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죠. I think misunderstandings, I think coming from another country, another culture, inevitably there were misunderstandings with someone. And once he understood and clarified the misunderstanding, it was all over, not a problem, but not a surprise that there were some bumps in the road. 우리의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항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알리고 싶은 사람의 문화를 내가 배워서 그거를 내가 저들과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때 저 사람들은 나의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요. The other thing, he tried to learn the English language right away. We'd had another pitcher on our team that didn't learn the English language. But Chan Ho tried to assimilate himself, tried to be one of the guys. He was a good teammate. That's fine. 팀과 화합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야구만큼이나 영어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박찬호. 다저스가 아직도 그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젊은 날 그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도 모른다.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to see you. How are you? Still throwing?
You can. Huh? Yeah, if you need, if you need me. Let's go. All right. Let's go. Bullpen right now. Huh? My friend. My best Korean friend. 하지만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자리를 옮겼다. I wish he would have stayed in LA. I thought, you know, I remember when he signed with Texas. I didn't like that. I thought that, you know, I would like to have seen him stay here in LA. Well, I was glad to have him. He was a free agent. We were looking for great pitchers there in Texas, and Tom Hicks, the owner, stepped up and paid Chan Ho to come to Texas, which was fantastic. $6,500,000, 팀 역대 투수 최고의 연봉. 그러나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Chan Ho and what he needed to do to get healthy.